저는 어떤 종교를 저는 떠나서 그냥 매일 절을 해요.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18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떤 행위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조금 하심이 되고, 어느 때부턴가 이제 약간 좀 수행적인, 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절을 하고 나서 잠깐의 명상이 좀 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아, 내가 이거라도 잡고 오길 잘했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것도 조금 많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이 방송도 사실 두렵고 저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알기에 과연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어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저도 어떤 사람의 텔레비전에서 하신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내가 힘들 때 힘든 사람이 나와서 난 그걸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할때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또 계기가 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송을 이렇게 막 두렵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요즘에는 아직은 여물지 않았어도 그냥 저를 조금 객관적으로 내놓고 그냥 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너 이거 그랬어 이거 그랬어 저를 저 스스로 한번 지적질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불러주질 않아요. 그래서